아일랜드 오셨는데 와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딱 봐도 동물이 셀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아 진짜 반드시 이거 못해도 내가 볼 때 한 10마리 이상씩은 찾을 것 같은데 종별로 리키너크 가고일 가고일 크레 크레 청화 청화. 와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게 약간 환상의 섬 나라라고 이렇게 뜻하잖아요. 세계 최대 명소 100위 안에 들어가는 곳인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와 여기가 진짜 그 신혼여행지 이런 데로 유명하대요. 아 진짜요? 부르님 결혼하면 여기 있던가요? 아 물론이죠. 같이 크레 잡아야죠. 저랑 결혼하실 분은 여기서 리케이너스 같이 잡아야 됩니다. 짠 와 근데 이거 지금 준호님이 찾으셨는데 이게 그냥 있었대요 이게. 근데 다리가 없어. 이거 어떻게 다니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다니네. 이거 뭐죠? 이거 한국에서 지금 뭐 분양하는 그런 개 종류 같은데 뭐 아이언 크랩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물어봤다. 자 저희는 이제 방을 배정받아서 방을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와 침대 세 개고 근데 지금 햇빛이 쬐다가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막 와요. 미스팅기 아시죠 여러분들? 자동 시스템 누가 튼 거 마냥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립니다. 자 여러분들 와 날씨 미쳤어요. 보세요. 와 날씨 어때요? 뉴칼레도니아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가볍게 약간 산책 같은 거 하면서 어떤 생물들이 살지 그냥 한번 사전 답수 한번 해보고 내일 본격적인 채집 포인트에 가서 아마 채집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봐봐. 다시 보여줘요. 이야 기가 막히네. 와 저기 이제 코코넛 트리 이제 물 나온다고 설명해 주시네요. 축축축 워터? 워터? 와 워터 와. 영어 서로 안 돼가지고 이제 제스처로. 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해보고 조사해본 결과 저런 나무들이 굉장히 크레스게코나 리케이너스가 좋아하는데 이제 하층부에는 뭐 크레가 있다 하고 뭐 중층부부터는 뭐 처와 가고일이 있다 하고 상층부에는 뭐 리케이너스가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한번 가보시죠. 저기로? 근데 저런데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와 그리고 탐사를 이어가던 중에 작은 시냇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을 찾았는데 와 이런 곳에도 굉장히 큰 진거미 새우라든지 가재 종류들이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와우 와 이 나무도 진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오인트 사장님 말로는 이런 구멍 있죠 나무 구멍에 개체들이 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야 여기 서수석 근처에 이런 메뚜기가 있네. 와야야야 알로에 크기 알로에 알로에 아닌가? 아 중간중간 저 서있는 저런 게 다 진짜 파인 소나무네요. 와 저게 이게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 거미줄이 저기에서 다 쳐져 있어요. 이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호주였나? 거기에서 이제 판금거미 종류들이 일제히 거미줄을 치게 되면은 굉장히 큰 규모로 거미줄을 치는데 아마 그 종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미줄이 다 쳐져 있습니다. 제 신발을 들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야 뉴칼레도니아 무덤벌레네. 귀여워. 와 방금까지 엄청 엄청 맑았는데 갑자기 비와요. 미스팅기 좀 꺼라 얘들아. 자 이곳은 여기 오기 전에 소통한 직원분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아 애들 지금 학교 끝났나 보다. 저기 학교예요. 이제 애들이 갑자기 저희가 신기했는지 막 몰립니다. 제가 두 번째로 잘생겼대요. 야 엄마 자 그리고 저희는 먹을 거 좀 아이스크림 뭐 물 사이다 뭐 등등등 컵라면 이런 거 좀 샀습니다. 여기는 오후 4시가 되면은
딱 오픈을 하는데 이제 4시가 되면은 약속한 것처럼 여기 주민분들이 몰려서 한 번에 이렇게 쇼핑을 하고요. 식당도 4시에 오픈한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자, 저희는 이제 아침을 먹고 본격적인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아우. 아이고야, 이뻐라. 아유, 밥 달라고. 지금 저희가 지금 밥을 먹으려는데 밥을 달라고 하네요. 이 뉴칼레도니아에서도 고양이가 있네요. 와, 너무 아름답다 진짜. 자, 여러분들, 어제 사전 답사에 이어서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허가는 다 받은 상태이고요, 채집 후에 촬영 후에 방생하는 걸로 허가를 다 한 상태입니다. 와, 이렇게 국내 공식적인 첫 탐사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 뉴칼레도니아에 사는 이 부치류 개코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해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야생 크레스 개코라든지 리키에너스, 차화 개코, 가골 개코 등등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떤 나무, 어떤 흙, 온도와 습도까지도 속속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간 탐사에서는 야생 크레스트 개코나 이제 부치류 개코들이 숨어서 잠을 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나무의 구멍이라든지 나뭇잎 뒤에서 숨어서 잠을 많이 자겠죠. 이런 나무들을 보면 이제 뭐 큰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차화 개코의 무늬, 그다음 리케이너스의 무늬와 굉장히 흡사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있을 것만 같아요. 자, 이런데 사이에서 베이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오인트 사장님. 네. 그런데 여기 현재 온도랑 습도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온도가 29도, 섭씨 29도, 그리고 공기 중 습도가 73% 나옵니다. 낮이라 12시거든요. 그래서 한낮이라 29도까지 올라갔고, 지금 공기 중 습도가 73% 나오니까 예상했던 대로 70%에서 8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딱 정확하게 일단은 73%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들으셨죠? 실제 사육 온도와는 조금 다른 자료인데, 현재 여기가 연평균 기온이 24도라고 하지만 더울 때는 29도까지 올라간다는 점. 실제로 사육을 하다 보면 이런 빈틈 사이를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구석구석 잘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예상인데요, 이렇게 나무 수액을 먹기 위해서 꼬이는 그런 나방이라든지 벌레류도 크레스 개코라든지 다른 개코 종류들에게는 뷔페 장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와, 미쳤다. 여기 앵무조개 껍질. 와, 앵무조개 껍질이야. 여러분들, 자연에 있는 앵무조개 껍질을 발견을 했습니다. 와, 두 개나 있네. 이거 기념품으로 가져가면 안 되나?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쉘? 와, 스펀지.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왔습니다. 해변가에서 좀 더 울창한 곳으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그늘이 상당히 넓어요. 범위가 나무들도 더 크고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곳에 진짜 살 것 같은데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고인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좀 맑은 색이고 냄새도 안 나요. 이런 물을 먹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딨니? 얘들아, 나와라.
사슴벌레예요 이거? 이 이빨 있는데? 아 사슴벌레 붙이구나. 네. 사슴벌레 붙이에요 이게? 네, 어우 뉴칼레도니아에도 서식하네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겨갖고.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두 배 작은데 알이 초록색이고 되게 독특한 이제 군집형으로 살아가는. 제가 이거 나무를 들추니까 두 마리가 딱 같이 있었거든요. 암수 한 쌍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런 곳에 굉장히 큰 아프리카 대양 달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긴 큰 달팽이들을 여기서 뉴칼레도니아에서는 식용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진짜 많아요. 자연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벌레. 뭐 하늘소 또는 거절이 종류 같은데 이거 옆에 있는 거는 배설물이겠죠? 어떤 생물의 배설물. 이게 실제로 크레스트 게코의 배설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뇌산이라든지 그런 게 있진 않지만 부치료 게코들 나무 위에 있는 배설물은 약간 부치료 게코 종류이지 않을까. 자, 여기 보면은 조금 독특하게 생긴 뭐 버섯 종류인 것 같아요. 여기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주변에. 야, 위험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거는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숲 안에서 굉장히 어두울 때가 있고 굉장히 밝을 때가 있고 한데 딱 중간일 때 쟀더니 럭스로 248 나와요. 근데 이제 해변에서 쟀을 땐 100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해서 지금 오후 한 5시 정도 되는 조량이라고 봅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냥 딱 뭐 찍어도 되고. 와, 크다. 제가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오, 들어가요. 야, 이거 빼기 힘들겠다. 너무 큰데? 잠깐. 할 수 있어. 오, 다 뜯었어. 조심해. 와. 이런 건 요령대로 그냥 바로 꺼내. 오, 아이고. 와, 대박. 아깝다. 부르님이 랜드크랩을 발견해서 잡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와, 잡았습니다. 와, 세네 힘이. 엄청 세고요. 와, 진짜 크다. 암컷이네요. 아, 이게 무슨 개죠? 정확히 저도 종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약간 민물개 종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암개. 네.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 민물개는 이제 도둑개라든지 이제 나주개 그런 친구들이랑 흡사한 생태를 지녔을 수도 있는데 얘네 아마 바다에 산란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이것도 다 큰 게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크게 자랐네. 맛있겠다. 야. 이야, 직접 잡은 겁니다 여러분. 색깔이 조금 약간 퍼플 보라 색깔도 옆에 있고 무늬는 약간 바위개처럼 좀 있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육지개 종류를 잡았네요. 나무 틈 안에 있었는데 어우 다리 힘이 엄청 세요. 엄청 빨라. 엄청 빠르다. 이제 뭐가 발견했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최초 발견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개코 종류일 수도 있고. 근데 크레라든지 부치류가 이렇게 예민할까요? 조심하세요. 왜요, 왜요? 뭐가 있어요? 근데 야생에 있는 개체들은 진짜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사육산이랑 다르게 크기가 어땠어요? 대가리를 볼 수 있을 만큼 컸어. 아, 컸어요? 전 뒤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게요. 이게 그 나무에 사는 개코 종류일 수 있잖아요, 그쵸? 와, 이거 발견했어. 와, 여러분. 와, 발견했습니다.